아유, 어서 오세요. 재활을 한두 달 해야 걸을 수 있다는데. 아, 잘 왔다. 밥 먹어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좀 가져드려. 밥 좀. 밥 언제 받으셨는데요? 밥한 시간 반 전에. 아, 너무 배고파서. 아, 드디어 밥 먹는다. 간호사님한테 밥 달라고 부탁하려다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안 먹고 있었는데. 아, 이 병원밥이 근데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아, 뭐야? 뭐 하세요? 이거 능욕이야. 지금 3일째 입원했거든요? 3일째 일과가 뭐냐면 누워서 밥 기다리기, 밥 오면 밥 먹고 약 먹기, 그리고 누워서 귀멸의 칼날 보다가 잠들기. 진짜 이거밖에 안 해. 3일째? 난 어제 비 온지도 몰랐어. 오늘 진짜 맛있다. 아, 반갑습니다. 장지수입니다.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냥 가벼운 부상 정도로 아시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다가 아니, 아니 없어요, 그냥. 없었는데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하고 어제 수술 끝나고 오늘 이제 재활 운동 좀 하고 물리치료하고 최소한 한달 반에서 두 달은 재활 치료를 해야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계속 목발 짚고 이거 짚고 다녀야 되는데. 한두 달 동안? 아, 이것도 계속 맞고 있어. 수액. 수액. 3일째 수액. 힘들어요. 이게 왜 다친 거냐면 제가 최근에 오킹FC라고 오킹형이랑 스트리머 유튜버들 모여서 축구를 하는 팀이 있어요. 오킹FC. 근데 거기서 나름 에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을 놀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더 연습을 해서 탑티어가 돼야겠다 해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축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승우 아빠님, 뭐 단군 형, 김기열 형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 형님들 있는 풋살에 갔단 말이지, 내가. 어쨌든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나도 이제 좀몸풀겸 개인기 연습해야지 하고 있다가 나한테 패스가 왔어. 그래서 딱 멋있게 딱 차려고 앞으로 나가려는 갑자기 뒤에서 빡!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방귀 뀌는 소리가. 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뒤에서 누가 뭐내 뒤통수를 때린 건가? 아니 뭐 공을 던진 건가? 이런 줄 알고 웃으면서 뒤를 봤다?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아파가지고 아막 이러고 쓰러져서 한 30분 부여잡고 벤치 막 누가 업어가서 누워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아킬레스건 빡 치니까 나랑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그 간호사분이 보더니 막 만져. 내가 막 소리를 막아 의사 선생님이 만지더니 뭐 초음파를 해봐야겠대. 그래서 젤 같은 거막 이렇게 바르더니 윙윙 해보더니 아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맛있다. 지금 3일 차라 좀 다행인 거지 하루 이틀 차는 진짜 울기만 했어. 아 좋겠다. 나 3, 4월 달에 할거개 많은데 이러면서. 지금 좀 멘탈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도. 진짜? 3, 4월달에 뭐 하기로 했었죠? 세계 여행을 하려고 최근에 곽튜브 형이랑도 만나서 얘기하고 영상도 찍었단 말이에요. 곧 조만간 올라갈 텐데 그것도 찍고 내가 출연하는 것도 있고 막 광고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뭐다 전화해서 미뤘죠 뭐. 에휴, 여러분 여튼 진짜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 영상은 지금 제 상황을 좀 설명하는 짧은 영상이고 앞으로 좀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약간 좀 살찐 것 잘생겼다. 다리 진짜 푹 났고 진짜 바로 약속할게요, 여러분. 지구 여러분께 약속. 바로 세계여행 조질게, 진짜로. 저도 너무 답답해요, 지금. 진짜 누워있으면 현타가 엄청 와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일어나서 밥 먹고 수액 체크, 수액 체크, 수액 체크 하고 제가 다쳤잖아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다쳤거든요. 와, 내가 진짜 미친놈인 게그 와중에 내가 쇼츠 올리려고 쇼츠 찍었더라고. 아킬레스건에서 터지는 소리가 나. 하여튼 여러분 빨리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얼른 나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수 화이팅! 볼만한 애니 댓글로 추천 좀 받습니다.